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3일 밤 9시 31분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또 윤석열 예비후보를 겨냥해서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거의 매일 하나씩 올립니다.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할 때부터 당대표와 갈등이 있었고 당에 들어와서는 의원들 줄 세우기 구태 정치로 말이 많더니 경선 토론회 회피하면서 학예회만 열게 했고 이미 확정된 경선 룰 시비로 헛된 갈등만 키웠습니다. 급기야 개인 문제인 고발 사주 사건을 당까지 물고 들어감으로써 당이 앞으로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급조된 지지율은 거푸집이나 다름없습니다. 벽돌처럼 차근차근 쌓아 올리지 않는 지지율은 한순간의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헤쳐나가십시오. 그게 사나이 대장부입니다. 그 문제는 윤석열, 손준성, 김웅의 개인 문제이지 우리 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또 악성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와서 정권 교체보다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바로 그대인 것 같네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금모 씨밖에 없습니다. 이 글이 조갑제 닷컴에 실리자 그 밑에 무학산이라는 분이 홍준표 씨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거는 제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의 요사이 글은 사실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이럴 뿐이 아닌데, 지금 윤석열 이게 후보 개인 문제입니까? 더구나 오늘쯤은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이 된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우선 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란 게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요네 단어가 다 거짓말입니다. 우선 윤석열이 관계됐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관계없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고발장이 접수도 안 됐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었다가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접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안된 거예요, 고발. 고발이 안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언론은 이 보도를 할때 기본적 사실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래 주장한다, 저렇게 반박한다, 이 말싸움만 전달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가 없어요.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접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발하려다가 치워버렸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무슨 고발 미수라 그럴까요? 고발 미수가 범죄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고발이란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주, 고발이 안 됐는데 뭐 사주할 사람이 있습니까? 고발 사주. 그런데 이 사주는 윤석열한테는 최소한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씨가 그때는 고소라 그러죠.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고소를 하면 되는 거지. 사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발을 시켜야 그게 사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소권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의혹, 거짓말 아닙니까? 의혹이라는 것은 80%쯤 사실에 가까워야 의혹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윤석열을 엮으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0.00001%의 의혹도 없는 상태에서 의혹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네 단어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은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윤석열 보고 빨리 대국민 사과하라고 하고, 오늘은 당이 큰 손해를 입게 생겼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홍준표 씨의 그동안의 글을 모아놓으면은 완전히 사실에 맞지 않는 저 민주당 세력의 선동을 믿고 자기 편인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데 요 앞에 했던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대국민 사과하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해명을 하니까 아직 증거도 없는데 너무 서둘러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싹 빠져버려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또 경남지사 할 때 개혁도 했고, 또 당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할 때 개헌 책동도 막았고, 말빨도 세고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치가 여러 사람을 망가뜨리고 바꾸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바뀐 걸 보면은 정말 정치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 이유 아닐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을 많이 지지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호남 사람들에 맞추어서 윤석열을 공격을 해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이런 계산이 아니라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게 될까요? 행여가 그렇게 된다 한들 본선에 가서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홍준표 씨를 뜨겁게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당내 경선에서 실패한다면은 참 이렇게 철행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국민들과, 특히 보수적 국민들과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과 홍준표 두 사람의 행태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표로서 그 의사를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